2022년 수능 특강 14강 5번 문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주어진 문장은 변형 문제로 뭐가 잘 나올 수 있겠어? 당연히 순서 문제 잘 나온다고 하겠다. 그래서 크게 순서 문제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락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메인을 던졌어. 그 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서 이제 막 예시들이 나와. 미국의 예시, 그리고 미국과 대조되는 그러한 사회의 예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태국의 예시. 그런 다음 이제 addition, 부연. 부연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주제에 준하는 정보를 주는 그러한 부연을 맨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단락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었다. 일단 전체적인 그 순서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들어갈게. 규범이 우리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꽤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reasonably 하면 뭐 합리적으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꽤 상당히 이런 뜻도 있지.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낫겠다. 오형식이지.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가 꽤 예측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뭐가? 바로 규범이 그렇다는 거야. 규범이. 자,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였어. 자,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인들은 기대합니다. 대절 안에 웬 부사절이 들어왔지? 그들이 손을 내밀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그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아주 짧은 악수가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야.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 손을 같이 잡아서 악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they would be shocked. 그들은 충격받을 것입니다. 자,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grabbed it. 그것을 붙잡아서 spit on it. 거기에 침을 뱉거나 wouldn't let go. 그 손을 놔주지 않는다면 충격받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니? 손을 내밀면 아, 이 사람이 이제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수도 오래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brief라고 했잖아. brief. 짧게 악수를 할 거다 예측을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을 잡아가지고 침을 뱉고 또 손도 놔주지 않아. 그러면 멘붕에 빠질 거라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바로 규범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 예측과 벗어나게 되면 멘붕에 빠진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바로 이런 미국과 대조적인 사회를 드러내는 거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몇몇 사회의 사람들은 흔히 포옹을 하거나 서로서로의 뺨에 키스를 합니다. 뭐의 형태로서? 바로 인사의 형태로서. 자, 심지어 언제도? 심지어 involved, 공식적인 어떤 사업상의 관계에 관계할 조차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사업상의 관계를 맺을 때조차도 이렇게 막 포옹을 하고 뺨에 키스를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뭐 당연히 부사절에서 PP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they are이 생략돼 있는 거야. they are이.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사회야? 악수와 대조적으로 이 사회는 막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a hearty handshake, 어떤 마음 따뜻한, 그러니까 다정한 악수. 그러한 사회에서는 다정한 악수가 maybe interpreted, 해석될지도 모른데 모욕으로서. 오히려 이 사회에서는 이제 포옹을 하고 막 이렇게 뺨에 키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악수만 딱 하면 나름대로 이제 진심을 담아서 악수를 딱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도 이게 뭐야? 모욕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타일랜드, 태국의 예가 들어가는 거야. 3에 바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간다. 자, 태국에서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마음에 의해 그들의 손에 바닥을 함께 놓음에 의해 그들 몸 앞에 그리고 약간 자, 뭐 하는 것에 의해 약간 bowing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숙이는 것에 의해 인사를 한다는 거야. 이건 너희들이 많이 봤지? 자, placing the palms of their hands together.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손바닥을 이렇게 함께 모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숙이는 것.
그치? 이런 거 너희들 많이 봤잖아. 태국에서 뭐 사와디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치? 바로 이거야. 근데 이러한 인사는 is governed, 지배되어집니다. 엄격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규범이 우리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꽤 예측 가능하게. 이 얘기는 규범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회마다 인사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인사를 하게끔 만들지 않겠니? 바로 인사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 뭐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손의 위치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점이 사회적인 지위.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인사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합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해놓고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대시 부분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들어갔네. 그래서 그 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이거는 ing, pp 형용사다. 자, 인사를 받는 그 사람의 위치가 더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합장하는 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인사하는 상대방이 높은 사람인가 봐. 그러면 저 아랫사람한테는 손을 완전히 뭐 이렇게 해야겠네. 그치? 그래서 규범. 이와 같은 규범들이 자 뭐한다? 오형식이다. Make it easier. 감옥 진목이지. 그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뭐를?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규범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더 조화롭게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단락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순서 문제 대비하라고 했잖아. 그럼 순서를 대비할 때는 너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면 돼. 먼저 메인을 던졌다. 응? 규범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든대. 그러면서 그 예측하게 만드는 예로서 첫 번째 미국 이야기. 악수하는 얘기 나왔지? 그 다음에 나온 게 in contrast 하면서 바로 악수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가 있다? 막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딱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악수 얘기가 나오잖아. 이런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사회, 포옹하고 키스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주 가슴 따뜻한 다정한 악수도 모욕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한 다음에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이제 태국 얘기가 나오는 거지. 태국에서 이제 합장하는 이야기, 그지? 태국의 인사 방식. 그러면서 태국 방식에 있어서의 특징은 그 인사할 때, 막 합장할 때 손이 이제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상대방이 지위가 높은 것, 낮으면 낮다는 것. 그러면서 마무리 이제 요약 정리하자니 이와 같이 규범이 다른 사람과 서로서로 이제 더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 메인과 어디션 부분 어느 쪽이라도 뭐 충분히 빈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추천을 하는 게 빈칸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거기에 조금 집중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